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신 연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슬픔이 많아졌습니다. 디프레션, 우울감도 많아졌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질고가 참 많아졌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아프신 분들도 참 많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장례도 참 많았습니다. 코비드가 만든 사회적인 현실을 빠져나가는 것도 참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질병과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그로 인한 마음의 슬픔이 우리 안에 굉장히 깊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었던 본문 4절에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다고 했는데 이 질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질병으로 번역해도 되고 고통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은 질고라고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병은 illness라고 하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까지 다 포함한 일종의 sickness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sickness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pain,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 질병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병이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있겠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칠 때 우린 그거를 고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질병은 이처럼 육체적인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질병은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훨씬 더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 고통을 확장시켜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고통과 절망을 우리 속에 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지켜봐야 하는 그 무기력한 무능한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두려움의 고통 이런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질병은 고통을 심화시키고 질병은 고통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되어지는 가족들의 질병과 아픔을 겪고 나니 그 마음에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아버님 간암 말기 환자로 어머니 뇌종양 말기 환자로 차례대로 돌아가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난 다음 누가 첫 번째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경제적인 고통 마음껏 해결도 해드리지 못하고 옆에서 그냥 있어야 하는 일에 왜 나는 굳이 신학교를 가서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도 못 드리고 이러고 있었을까? 옆에서 큰아들의 죄의식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괴롭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고통이 밀려오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면 뭐하나 아버지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한 분도 소위 말해서 안수기도 받고 병고침 받아 벌떡 일어나지 못하셨는데 그때 또 밀려오는 나에게 돈이 없음을 인하여 밀려오는 고통과 왜 나에게는 고칠 수 없는 능력이 없는가 하는 그 고통이 동시에 밀려오는데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 간 것 정말 뼈저리게 후회해봤던 경험이었습니다. 돈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됐을 텐데 어떻게 이 힘든 투병하는 일에 경제적인 도움도 못 드리고 저렇게 질병으로 싸우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치유밖에도 못하게 하는 이런 내가 무슨 신학은 왜 했고 목사는 왜 됐나. 한 가족이 아프니 고통은 나 자신이 그처럼 깊은 고민과 기도 속에 선택했던 모든 것조차 허망한 고통으로 다시 밀려오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질고이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통,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실망과 좌절, 그 많은 고통들로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여동생 둘이 있는 것을 힘들어 해보기도 했고 이럴 때 남자 형제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편했을 텐데 결국은 나 하나 편하자고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들이 계속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그 의사를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딴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생각부터 왜 이런 결과가 오도록 나는 아무것도 못했나 하는 그런 어떤 여러 생각들이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민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비슷하게 지고 살아갈겠죠. 때로는 왜 내가 이민을 왔던가 하는 생각부터 때로는 왜 내가 그때 한 번 더 참지 못했던가 하는 끝없는 후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질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대신 걸려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을 당신이 다 아시고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깊은 고통과 어쩌면 불교적인 용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번민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힘들고 아팠던 그 쓰라렸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는 질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이 복잡한 생각과 그리고 고통의 연속성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여전히 우리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수없는 내 마음의 정신적인 질병과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까지 주님이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고를 담당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셨다. 여러분 참 저는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네 우리를 아실까? 사람의 마음을 아실까? 우리의 삶에는 그런 고통이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슬픔을 담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질고가 폭풍처럼 밀려오는 고통이라면 슬픔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는 안개비처럼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고는 휘몰아치는 태풍처럼 비바람을 몰아치고 우리를 향해 나뭇가지를 찢고 옆에 있는 것들 다 쓰러뜨리며 밀고 지나가는 태풍 같은 것이 질고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은 아주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내리는 안개비 같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슬픔은 무엇을 통해 오는 걸까요? 이 슬픔은 그저 막연하게 힘들고 무슨 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냥 단순하게 생기는 눈물이 아니라 슬픔은 어쩌면 우리 속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배신과 실망을 통해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안개비 같은 것이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슬픔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은 밤새도록, 희한한 것은요, 폭풍은 어쩌다가 한 번씩 확확 몰아치는데 이 슬픔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지독한, 그 잠들지 않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잠들지 않으면서도 슬픔은 무엇보다 일찍 우리를 깨웁니다. 슬픔은 가장 늦게 잠들고 슬픔은 가장 일찍 깨어나서 우리를 괴롭히지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태풍은 가끔씩 휘몰아치는데 슬픔은 늘 매일 우리를 향해 과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얘는 슬픔은 간이 되게 센가 봐요. 웬만해서는 웬만한 과로에 지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슬픔은 오랫동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3절을 보게 되면 이 슬픔이 어디에서 왔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슬픔을 알고 계시나 이사야서 53장 3절을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슬픔의 근원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여기서 보는 질고와 슬픔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슬픔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당한 것이지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무시당한 거지요. 어떤 심정일까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때로는 사랑하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낳은 자식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멸시당하고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 슬픔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신다는 슬픔은 바로 버림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슬픔, 이 세상에 지워진 것 같은 존재로 여겨진 슬픔, 그리고 멸시를 당한 사람이 겪고 참고 살아가야 하는 슬픔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3절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멸시가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슬픔과 질고의 근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감, 경험하는 배신감, 어쩌면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은 탈영을 하고 나아가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싶을 만큼 밀려오는 분노를 유발하는 슬픔, 그리고 어쩌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며 그리고 벌거벗 끼우고 옷이 찢어지도록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쳐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그 멸시가 우리 속에 들어왔던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면, 아버지라면 소위 말해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만큼 느끼게 만드는 그 모욕과 멸시감을 참아내는 감정,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아시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슬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슬픔을 당신의 것으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그러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당하는 멸시, 그리고 버림받은 바 되어진 모습, 그리고 귀히 여겨지지 않는 내 존재로 인하여 그 가슴속에 밀려오는 실망과 모욕감과 분노를 참아내다가 가슴속에 품어야 했던 그 슬픔을 누가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호의로 좋은 마음으로 또 해줬더니 이것을 이용하는구나 하는데 밀려왔던 실망, 그러면서도 오히려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어야 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야 했던 그 모욕감과 그 속에서 참아야 했던 마음들을, 그 슬픔들을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납덩어리처럼 존재하고 있는 그 슬픔의 오래된 안개비가 오늘 십자가에서 온전히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그러시죠. 가끔씩 기도할 때 그럴 때 없으세요? 이거 제가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제일 힘들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안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파요. 너무 아파요. 참다 보니 슬퍼요. 아파요 슬퍼요 하고 나서 밀려오는 위로는 이 세상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나 너무 아파요, 참느라 너무 슬퍼요 하실 때 주님의 눈물이 땀이 피가 되어 기도하신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뭔지 아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겟세마네를 기억할 때마다 그냥 짧게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너무 아파요, 참다가 너무 슬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면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만 아프라고, 우리 보고 그만 아프라고 대신 찔리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만 아프라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아시기에 대신 찔리셨습니다.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대신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By his wounds we are healed. 그가 상처받으심으로 인하여, 그가 찢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싸맴을 얻었고, 그가 상처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세계출 특별 새벽기도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즐거움과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시고 나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신 연고로 나에게는 치유가 임하였구나. By his wounds we are healed. I am healed.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겨진 죄로 인한 깊은 죄책감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남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깊은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겪는 질병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남는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오늘 주님의 당하신 채찍질을 통해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깨어진 관계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너무너무 깊은 절망이 밀려오고 끊임없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 끌려다녀야 하고 소송당해야 하고 법정에 서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명해야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할 내 모습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 슬픔이 가슴 속에 끊임없는 안개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담당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치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슬픔의 깊은 늪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내 딸을 정죄하겠느냐? 사람들의 애매한 시선 때문에 너를 죄인처럼 생각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 오라. 내가 대신 찔리마.
내가 대신 채찍에 맞겠느라. 넌 내가 지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시는 주님의 그 공감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질고를 고통을 아시지요. 주님, 내 슬픔을 아시지요. 오늘 어쩌면 우리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주님 아파요, 슬퍼요, 슬퍼요, 그래서 아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땀과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 질고도 십자가에 맡기십시오. 내 슬픔도 십자가에 맡기십시오. By His wounds I am healed. 오늘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목사님들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